네, 안녕하십니까. 대원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. 청운면 용두리에 나와 있습니다. 좀 멀리 나왔고요. 2억대 실거주와 주말주택 세컨하우스로 활용하기 좋은 그런 매물이 있어서 좀 촬영도 왔고요. 본 매물에서 2차선 도로에서 들어오는 길한 600m 정도가 마을 도로입니다. 그래서 마을을 관통해서 좀 들어오시면 이렇게 조용한 골짜기 마을이 있는데, 여기로 이제 도달하게 되는데, 그 600m 구간이 좀 도로폭이 좁아요. 마을 도로다 보니까. 포장은 잘돼 있습니다. 아스콘 포장 잘돼 있지만, 중간중간 교차 구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약간의 길막힘 현상이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요. 경사는 거의 없는 편이고, 본 매물 앞에는 또 물도 좀 국어부지가 있기 때문에 물도 좀 흐르고, 주변 산세나 이런 건 굉장히 좋습니다. 현장 오시면 너무 좋아요. 조용하고 혐오시설도 없고, 네. 이 매물, 외관부터 내부까지 한번 좀, 훑어보도록 하죠. 네, 정면에 보이시는 이 도로 메인 진입로입니다. 마을 도로 보시면 되고요. 도로 기준으로 좌측에 보시면 여기 지금 물이 거의 뭐 말랐어요, 말랐어. 찔끔찔끔 흐릅니다, 이렇게. 예, 그래서 여기도 다 보시면 공사가 굉장히 깔끔하게 돼 있죠. 작년에 어떤 재해 부분이 조금 있었던 것 같고 공사는 굉장히 깔끔하게 다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. 그래서 물이 좀 이렇게 흐르고 있고요. 수량이 조금 많아지면 물 흐르는 소리도 굉장히 좋게 좀 흐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올라오시다가 이렇게 좌측에 이렇게 보이시는 바로 요 주택 오늘 매물 소개시켜 드릴 예정입니다. 자, 주택이 앞에는 지금 주차장을 다 만들어 놓으셨죠? 4대 고정으로 가능하십니다. 대형 차량도 뭐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고 캠핑카도 이렇게 가로로 주차하면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고요. 네, 그리고 토지 모양은 이제 약간 직사각형 모양의 장방형 토지라고 보시면 돼요. 장방형 토지고 요게 지금 좌우측으로 해서 이렇게 텃밭을 굉장히 넓게 좀 관리를 하고 계시고요. 그리고 여기도 보면 이렇게 아치형으로 해가지고 길을 현관문까지 가는 길을 이 구조물로 해서 구조목으로 해가지고 양쪽엔 또 이렇게 호박이나 포도 그좀 넝쿨로 이렇게 예쁘게 연출해놓은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. 아주 무슨 수목원 온 듯한 느낌도 나고요. 좌측에 고추 왕창 심어놓으셨고 일단 텃밭이 굉장히 넓어요. 주차장 넓고 텃밭 넓고 토지 면적도 상당히 넓고 뭔가 좀 전원생활 하시기에는 뭐 굉장히 좀잘 꾸며놓으신 것 같습니다. 실거주 하시면서 굉장히 잘 꾸며놓으신 것 같아요. 관리도 굉장히 잘돼 있고 자 이렇게 쭉 들어가시면 주택의 전면 현관문까지 이렇게 도달이 가능하고요. 좌측과 우측에도 보면 뭐 실거주 하시면서 일단은 이게 농사를 텃밭을 굉장히 넓게 좀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농기구라든가 이런 게좀 많이 있습니다. 여기 항아리 자리 있고 여기 보시면 농기구 뭐 관리기라든가 이런 거큰 장비들 그죠? 예, 저기 뭐 이런 게다 여기 쪽에 이제 농기구 창고라고 보시면 되고 정화조 매립이 돼 있고요. 이쪽에도 뭐 각종 장비들과 자재 이렇게 좀 공사하다 남으신 거, 뭐 오일 스텐 통도 보이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. 그리고 주택의 뒷부분은 이렇게 일부 좀 판넬로 확장된 부분이 보이고요. 깔끔하죠? 정말 정리정돈 잘 해놓으신 것 같습니다. 이게 이제 텃밭 관리하시는 게 거의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하시는 것 같아요. 여기도 보면은 전체 고춘 줄 알았더니 뭐 상추도 있고 저기 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좀 심어 놓으셨습니다. 확실히 실거주 하면 관리 상태가 다르긴 하네요. 자, 그리고 이쪽에는 뭐 여기 뭐 정자 비슷한 거 이렇게 되고 야외수도가 그리고 특이하게 구들이 있어요. 안방이 구들방이라서 이렇게 또 장작도 많이 갖다 놓으시고 구들방 연통 이렇게 하나 빼놓으셨고 창고도 뭐 쓰레기통 같은데 여기가 쓰레기장 같고 여기 소각장 비슷하게 또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으셨고 뒷부분은 뭐 크게 별건 없죠. 여기 창고로 진입하는 또문 방하면 되겠고요. 와, 구성이 굉장히 좋습니다. 관리가 굉장히 잘돼 있어서 야 요거 정리하시면은 어떻게 하시려는지 걱정되네요. 굉장히 재밌게 생활하시는데 자 그리고 이쪽에 이제 구들도 굉장히 깔끔하게 돼 있습니다. 안방은 이렇게 구들과 그다음에 온수보일러 동시에 같이 사용 가능하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텃밭 마당 이렇게 보면 굉장히 넓죠, 마당이. 굉장히 넓습니다.
이렇게 마당 한번 쭉 외관 한번 전체적으로 보셨고요. 이제 바로 내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현관문 열고 들어가시면 좌측 전체가 지금 거실 겸 주방입니다. 이렇게 예, 거의 약간 원룸식으로 오픈형으로 구조가 되어 있고요. 뭐 에어컨이라든가 이런 건 다 설비가 다 돼 있고, 지금도 보시면 요 앞에 라운드로 형식으로 해서 창을 세 개를 이렇게 좀 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. 네, 시안성이 굉장히 네, 좋습니다. 그리고 자, 주방은 아담하죠. 네, 아담한테 우측에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요. 네, 뭐 그냥 세컨하우스라고 생각하시면 네, 너무나 딱 적당한 사이즈의 어떤 그런 매물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, 인덕션, 상부 인덕션 다 돼 있고, 또 주택의 뒷부분도 창고 공간인데 굉장히 넓어요. 창고가 다용도실 공간인데 와, 굉장히 넓습니다. 예. 이 공간은 별도의 어떤 예, 뭐 야, 이게 뭐죠? 건조기 뭐 있고 추가적으로 확장하신 것 같은데 와, 굉장히 넓습니다, 공간이. 정말 넓은데요. 야, 이쪽에는 보일러실, 기름 보일러 이렇게 돼 있고요. 보일러실도 별도로 다, 이쪽은 또 세탁실 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한겨울에 뭐 동파 이런 부분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긴 합니다. 관리가 잘 돼 있죠. 굉장히 관리가 잘 돼 있는 모습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. 1층이 상당히 넓습니다. 면적이 있을 거 다 있고요. 실 거주하시는데 전혀 부족함 없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쪽에 이제 1층에 욕실 있고요. 욕실도 뭐 무난한 인테리어와 면적 이렇게 돼 있고, 그 다음에 1층에 유일한 방입니다. 이 방을 이제 안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렇게 뭐 붙박이장도 다 돼 있고, 마당 쪽으로 창 빼셔가지고 이렇게 네, 굉장히 무난하죠. 굉장히 무난합니다. 1층이 지금 방 하나, 욕실 하나, 그 다음에 넓은 거실과 주방이 이제 오픈형 구조, 그 다음에 가장 큰 장점인 주택의 뒷부분 확장되어 있는 부분, 창고 겸 다용도실 겸 보일러실이 네,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. 바로 2층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죠. 2층 올라가는 계단은 약간 좀 가파릅니다. 가파른데 불안하진 않는데, 시공은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아이들이 올라가기엔 조금 예, 조금 가파르다. 자, 이렇게 올라오시면 이렇게 보시면 2층에도 요런 거실 공간이 있습니다. 꽤 넓은 거실 공간이 있고요. 이렇게 보시면 그죠? 상당히 넓습니다. 그리고 자, 요 안쪽에 여기는 이제 약간 다락방 느낌이 나는데, 다락방 같아요. 예, 보시면 여기에 이제 침실처럼 좀 꾸며져 있는데, 이 공간은 바닥에 이제 전기 판넬로 좀 난방을 하고 계시고, 우측과 요 좌측에 예, 이제 뾰족한 모난 부분이 있죠. 박공형 지붕의 양쪽 끝에 예, 그 부분을 수납 공간으로 좀 활용을 하고 있는 예, 그런 구조로 되어 있네요. 2층은 뭐 거실과 방 하나 이렇게 꾸며져 있습니다. 이쪽에 가벽을 하나 치시면 이 공간도 거실이 아닌 방으로 좀 꾸밀 수 있을 것 같아요. 예, 문 하나 만들 수 있는 충분히 공간 다 나온다는 거. 그리고 이쪽에서 2층에서 내려다보는 네, 앞쪽 마당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. 굉장히 무난한 구조, 아담한 소형주택 매물이었습니다. 네, 오늘 소개시켜드렸던 청운면 용두리입니다. 용두리 좀 거리가 있죠. 홍천하고 좀 더 가까운 그런 매물이고요. 양평 읍내에서 약 한 30분, 25분에서 30분 정도 거리가 걸린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소유자분께서 아무래도 실 거주하시면서 굉장히 깔끔하게 관리하고 계신 것 같아요. 이게 좀 보면 장비라든가 이런 거 정리된 거 보면 예, 관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고, 구성 요소도 굉장히 좋습니다. 특히나 1층에 이제 확장된 부분 공간을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넓어서 뭐 냉장고나든가 뭐 여러 가지 식료품 같은 거 좀 이렇게 예, 정리할 수 있는 팬트리 공간으로도 활용이 가능한 그런 공간이 좀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, 개인적으로. 그리고 구둘방이 있다라는 것도 좀 특이했고요. 네, 어쨌든 뭐 이런 매물 좀 소개시켜 드렸고, 답사 오실 때 미리 연락 주시고요. 저는 또 다음 매물 촬영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